제약이형 편지 한번 볼까요? 공지사항이 두 개가 올라왔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스타크 디렉터 전제약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불량 이용자 조치 내용 같네. 이거 두 개 연속으로 딱딱 올라오는 거 보기만 해도 이제 전제약 디렉터의 그 스타일이 보이는 느낌이 살짝,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 자, 아무튼 뭐 전제약 디렉터의 편지가 왔습니다. 보통은 3월달에 라방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라방이 이제 그 베이모스 전에 라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그런 이제 식의 뭔가 좀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의 라방의 필요성에 생각을 해봤을 때 솔직히 라방 있으면 좋긴 해요. 왜냐면은 3월 달에 있을 밸런스 패치 한번 있을 것 같거든. 그때 그거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뭐 이제 추가적인 베이모스에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전달 받으면 뭐 더 좋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더 좋은데, 내가 전제약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라방을 켰을 때 이게 과연 게임 자체에서의 플러스이냐 아니면 마이너스냐라고 봤을 때 라방 키면 마이너스입니다. 유저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라방의 기대치는 금강선이야. 하지만 라이브 방송을 키는 사람은 전제약이야. 이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그 분명한 차이가 극명하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라방을 켜서 뭔가 로드맵도 이제 당장 보여줄 거는 강습 레이드나 추가적인 그런 내용들이랑 이제 베히모스 당장에 나올 거, 그리고 밸런스 패치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과연 이거에서 좋은 말이 더 많이 나올 거냐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이 나올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찝어봤을 때 사실 부정적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작 디렉터는 뭔가 좀 더 많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라방에서요, 제약이 형이 지금 취해야 되는 그런 스탠스가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공수표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뭐 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업데이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가 제일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제 그 말실수 없이 뭔가 좀 필요한 내용만 전달할 수 있는 이 공지사항을 통한 편지가 정말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뭐 로스타크 디렉터 전재학입니다. 윈터 쇼케이스를 진행한 것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봄이 찾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스타일북 로아톡 영지 커뮤니티 기능들이 업데이트 됐는데, 스타일북 출시 이후 굉장히 예쁘고 멋진 커버들부터 창의력이 돋보이는 커버들까지 현재 1만 개가 넘는 스타일이 등록되었고 2천 개가량의 오픈 톡방이 개설되었으며 영지 업데이트와 관련돼서도 긍정적인 변화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상 현재 스타일북에 관련돼서는 너무 유저들과 사람들이 잘 쓰고 있다. 자, 화제의 스타일 한번 봐볼까요? 아무튼 뭐 지난주에 이게 조금 이제 스타일북이 혼돈하긴 했으나 그래도 이제 이분도 올라왔네. 기능 활용이 진짜 업데이트 되고 나서 기능 활용이 너무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죠. 제약이 형이 그러니까 편지에서 이거 뭐 굳이 이거 뭐 편지 분석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한 말이 스타일북 로아톡 영지, 이게 로아 내에서 이게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 이건 수평입니다. 진짜 가성비 안 나오는 수평 컨텐츠예요. 왜 가성비가 안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부가적인 창출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웬만한 진짜 뭐 연출, 후일담 컷신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요. 자, 이런 업데이트를 했을 때 혹시나 이용률이 저조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수평 관련해서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제 글이 있었죠.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수직 관련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수평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수직에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수직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뒤에 다예요. 자, 수직 군단장 다운 이제 면모가 보이는 거죠. 자, 첫 번째 카저스 레이더였던 에키드나가 출시된 지 4주가 지났습니다. 자, 출시 당일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즐겼는데, 현재는 하드 난이도 기준으로도 비교적 안정적인 주간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성공률이 점점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러한 성공률과는 별개로 인게임 피로도 지수가 높아진 부분이 함께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는 카멘을 통해 높아진 피로도에 에키드나가 더해지며 인게임 피로도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에키드나가 나왔을 때 카멘이 더 힘들어져요. 이게 단순히 에키드나 공략하고 힘들어서 카멘도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에키드나에는 뭐가 있죠? 상급 재련이 있어요. 그 상급 재련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멘에 진입 불가능한 유저들이 상급 재련을 통해서 1630을 찍고 하멘에 진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멘이 이제 숙제 파티라는 어떤 구성이 완료가 됐는데, 이런 단계가 있었는데 그 단계에서 추가적인 어떤 이제 레벨업을 한 유저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카멘에서 새로운 트라이, 새로운 어떤 문제. 에키드나 나오고 나서 한 2, 3주 지난 이 시점에서 뭔가 카멘 숙제를 하면서 더 힘들어졌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 추가적인 피로도를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상하고 있었다. 피로도 상승을 우려하여 에키드나를 2개의 관문으로 출시하긴 했는데,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서는 카멘 파밍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나 새로운 기믹과 패턴을 악습하고 숙련되기까지 요구되는 시간 등이 로스트아크를 즐겨주시는 많은 모험가 여러분들께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런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로스트아크 2024년 템포를 가져갔었던 때가 있었어요. 바로 로스트아크의 제1의 전성기. 그때가 언제냐면 발비쿠. 1년 안에 어떤 이제 4개의 이제 8월까지, 심지어 이제 12월까지도 아니야. 8월까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4개의 레이드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때 미쳐버렸어요. 물론 그때 유입 유저들도 많았고 사람들이 그때를 전성기라고 하지만 그때 생각해보면은 아브렐슈드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지쳐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더라고. 그때 시행착오를 로스트아크는 한 번 더 반복하지 않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로도의 관리, 이 피로도 관리에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집중하겠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또 다음 3월에 베히모스라는 16인 컨텐츠가 나오는데, 이 베히모스라는 게 이게 정말 이때부터가 진짜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벌써 이제 24년도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두 개의 레이드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기존에 깔려있던 카멘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막 유입돼서 달리는 유저들도 있는데, 에키드나 깔리고 베히모스 깔리고 그 다음 달에 강습 레이드까지 깔리면 피로도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유저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다들 수직을 원하지만 이 수직이 계속 쌓이잖아요. 지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점차 베이머스 강습 레이드 이러면서 군단장 레이드에 기존의 카멘을 제외한 밑에 깔려있는 군단장 레이드의 냄새를 조금 이제 줄이겠다는 건데, 뭐 이걸 어떻게 진행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지. 앞으로 그래서 로스트아크는 피로도 관리를 중점적으로 이제 관리도 하면서 컨텐츠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수직도 쌓아나가는 그런 이제 완벽한 뭔가 플랜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로아 유저들 보면 할 거 없으면 할 거 없다고 난리 나고, 할 거 많으면 숙제 많다고 찡찡거려서 너무 피곤합니다. 아, 좀 보기만 해도 피곤해 보인다. 그거는 로아 유저들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심심한 게 좋은 거냐 아니면은 할 게 많은 게 좋은 거냐라고 봤을 때 게임이라는 특성상 할 게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뭐 이런 피로도 관련해서의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잘 그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베이모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알려준 거지. 곧이어 출시된 베이모스 인게임 피로도는 일부 완화가 꼭 필요한 수준이다. 그렇기에 에키드나를 너프하겠다 라는 거를 이번에 발표를 한 거지. 니네가 수평 싫다고 해서 수직 업데이트 겁나 빡세게 했다. 자, 피지컬 레이드 내서 카멘 레이드, 근데 도전율이 너무 낮아서 기믹 레이드 이번에 출시했는데 기믹 레이드에서도 실패율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너프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약간 피지컬 카멘 냈더니만 또 이제 도전율 낮고, 그래서 기믹 레이드 냈더니만 또 여기 기믹 레이드에서는 또 이제 실패율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니네들 피로도 관리해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이제. 자, 아무튼 뭐 신규 콘텐츠에 대한 난이도 조정이 진행되는 부분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후로도 인게임 피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더 깊이 고민하며 엔드 콘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 빡센 부분이긴 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베이모스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줄 겁니다. 이거 16인 콘텐츠라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뭐 이제 카이슈테르가 처음에 트라이할 때는 괜찮았어요. 요약하자면 트라이할 때는 괜찮았으나 숙제가 됐을 때 문제였어요. 왜냐면 매 숙제마다 서포터 4명 구하고 막 딜러들 12명 구하고 뭐 이런 게 진짜 쉽지 않았어요. 자, 베히모스는 단일 난이도 하나, 노멀 난이도만 출시를 한다. 1640레벨에 하드를 내진 않는다는 거네. 예상보다 레벨대가 어떻게 보면은 낮을 수도 있고 적당할 수도 있는, 많은 유저들이 빨리 엔드 콘텐츠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상급 재련을 통해서 1640을 빨리 찍고 엔드 콘텐츠에 도달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레이드를 또 낼 거니까 그거에 많은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자, 아무튼 이게 현재까지 나온 엔드 콘텐츠 중 가장 높은 입장 레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모스에서는 무기 초월이 추가된다. 기존 방어구 5부위 초월에 한 부위 무기 초월이 추가되는 것으로
성장 기대치가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짧은 기간 안에 파밍을 완료할 수 있는 만큼 모기 초월을 완료한 이후 남는 재료로는 엘릭서를 포함한 각종 재료나 기타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게, 그리고 베이모스와의 전투에 있어서는 폭풍과 관련된 스킬과 패턴들이 등장하게 되며 16인 레이더에 걸맞은 공략 방식으로 새로운 재미를 선사해드리기 위해 거대 보스를 순차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전투 시스템을 함께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거대 보스를 함락해 나가는 멋진 경험을 우리 로스트아크 모험가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픽 레이드라는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게 될 베이모스에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며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소망하셨던 일들도 모두 잘 일어나가시길 기원하며 저는 이면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전재학 올레. 이렇게 베이모스 레이드와 엘키드나 관련해서의 언급, 그리고 이제 이런 인사말들을 끝으로 전작 디렉터의 편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전작 디렉터의 스탠스는 로드맵이 끝난 이후에 라방을 키겠다, 필요하면, 이런 느낌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아직 로드맵이, 전작 디렉터가 쇼케이스에서 보여준 로드맵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때 당장에 뭐 라방을 통해서 뭐 새로운 컨텐츠를 발표하는 거는 자칫하면 어떻게 보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럴 바에 일단 로드맵을 다 끝내겠다. 이거를, 이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